안녕하십니까. 뷰티랄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전원장님이 뭔가 좀 변했을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눈 모양이 많이 변했죠. 저희 전원장님이 눈 수술을 이제 직접 받게 되셨습니다. 왜 눈 수술하시게 되셨었나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희가 찍은 동영상을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이마에 주름을 만들면서 눈을 크게 뜨는데도 눈동자가 다 안 보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조 원장님에 비해서 제가 눈이 너무 작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제가 피부가 처져서 눈동자를 가리게 되니까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서 이제 눈을 크게 만드는데, 오후가 되니까 한 3시, 4시가 되니까 눈 주변이 너무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눈 뜨기도 힘이 들 정도로, 다른 병이 있나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눈 주변에 피곤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왜 제가 눈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나는, 첫 번째는 사진을 찍어서 제 모습을 봤을 때 피부가 눈 동자를 너무 많이 가린다,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제 주관적인 것으로는 피곤함이 너무 심해서 눈 주변이 많이 피곤하고 퇴근해서 저녁이 되면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었다, 이런 이유를 좀 개선하고자 눈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술 방법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저에게 딱 이렇게 요 라인대로만 해달라. 그래서 쌍꺼풀 수술의 디자인과 수술을 이미 정해서 저에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그 디자인으로 그러한 방식의 수술을 정하게 되셨었는지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몰법으로 성형 수술을 했는데요. 중년에서 매몰법으로 눈 성형을 하게 되었죠. 저희가 중년에서 매몰법으로 눈 성형에 대해서 이전에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다시 리뷰를 했는데, 피부가 아주 많이 처지지 않았어요. 첫째로는. 그래서 눈썹을 살짝 치켜 떴을 때 속눈썹의 뿌리가 보이는 정도의 처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컸었는데, 제가 계속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눈이 퉁퉁 부어 있거나 이런 상태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이 필요했었고, 두 번째는 속눈썹의 뿌리가 살짝 보이는 정도의 적은 눈꺼풀 처짐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중년이지만 매몰법으로 눈 성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굳힌 이유였습니다. 아무래도 진료를 하는 입장이니까 오시는 고객분들에게 너무 많이 붓거나 멍든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과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걸 느끼셨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목적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게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 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픈 거를 정말 싫어해서 보톡스도 잘 못 맞고 제가 아픈 걸 참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받을만 하더라고요. 어떤 마취를 하셨는지는 마취를 해주신 조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픈 거 진짜 싫어하고 겁이 많은 저도 충분히 받을만 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 수술의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늘이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겠구나 이런 상상은 했지만, 지나가는 느낌이나 이런 건 거의 없이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급적 마치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멍 안 들도록 조심조심해서 몇 가지 테크닉을 발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수술 방법이야 워낙에 뭐 다 알려진 거니까 수술 방법에서 사실 의사 간의 차이가 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고, 저희는 통증을 최소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걸 우리 전원장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자리를 잡는 뭐 1, 2주 동안의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느낌이 또 드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눈꺼풀이 처져서 제가 눈썹을 이용해서 눈을 뜨고 그 불편함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하자마자부터 사실 편해졌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힘을 크게 주지 않아도 눈동자가 완전히 다 노출이 돼서 수술하자마자 바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쌍꺼풀이 있는 눈을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바늘이 들어갔던 곳에 물이 닿으면 좀 따끔따끔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는 그렇게 제가 눈을 많이 비비는지 몰랐는데 눈을 꽤 자주 비비고 있었더라고요. 눈을 비빌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이 정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멍과 붓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점점 눈이 편해져가는 모양을 네. 이제 느끼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했었으면 더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 훨씬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네. 원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나이대가 되시면 기대치를 약간 낮추고 수술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붓기나 멍 때문에 수술을 미루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받아보니까, 저희가 이전에 중년 매몰법 눈성형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신다면 수술을 미룰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좀 광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자 광고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회복 기간과 이 정도의 불편함이라면 조금 더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수술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믿으시고,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도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저희 라벨라에 오셔서 매몰법으로 처진 피부를, 눈의 피곤함을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 한마디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좋은 걸 왜 안 네. 하는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명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